다낭에서 후에까지는 기차를 타야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차 시간에 맞춰 들어가려는데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티켓의 시간은 지금 10시 8분 차인데 앞에 전광판을 저렇게 보는데 15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생각보다 연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좀 여유롭게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착이 자주 있는 일인지 다들 여유롭게 기다립니다. 드디어 기차가 도착합니다. 호찌민시에서부터 출발해 하노이까지 남북을 길게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일반 객실과 침대칸이 있는데요. 가격은 두 배 정도 차이 나지만 짐이 많아서 침대칸으로 예약했습니다. 아, 이 칸이 제 침대칸입니다. 아, 이렇게 표시를 문 앞에다가 다 해뒀어요. 양쪽으로 침대가 세 개씩. 맨 아래 침대 공간이 제일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래서 가격도 다릅니다. 열차에 짐칸이 따로 없어서 침대칸을 선택한 건데 큰 짐이 안 들어갑니다. 기차를 탈 땐 가방 크기도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짐을 겨우 정리하고 나니 좀 눕고 싶더라고요. 우와. 살짝 걱정했는데 편안합니다. 제 키가 178인데 침대 이게 딱 누우니까 그리고 제 키에 딱 맞아서 생각보다 기차 이 침대 칸이 긴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 시속 50km로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는데 주택가의 중심도 지나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삶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우리는 사실 기차가 이렇게 가면은 큰 벽들이 이제 소음 때문에 쳐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말 그냥 사는 가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 베트남의 이 기차 여행에서 느껴볼 수 있는 진 풍경입니다. 시내 중심에서 다른 시내 중심으로 이동하는 기차.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일상의 풍경에 한참을 푹 빠져 있었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간식 카트인가 했는데 김까지 나는 게 밥과 국입니다. 여기 밥이 지금 팔고 있어요. 약간 국물 냄새가 확 났는데 밥은 예약 안 하고 그냥 여기서도 바로 사 먹을 수 있대요. 4만 동이면 2천 원 돈이니까 엄청 쌉니다. 양도 푸짐합니다. 기차를 장시간 타는 현지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도 제공한답니다. 야, 이게 그냥 식당에서 먹을 때보다 기차를 타면서 경치를 이렇게 감상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풍경이 반찬입니다. 우와. 다낭과 후에 구간은 대부분 해안을 따라 달려 멋진 전망이 펼쳐지는데요. 이만한 바다 열차가 없죠? 이 구간의 아름다움은 배당 여행객들에게도 유명합니다. Ireland. Ireland, yes. So today we're going to from there.
Fungna. Fungna, yeah. So ah, Fungna Jabang National Park? Yes, yes, yes. Oh, yes. Okay. You're on a different, so it wasn't too much. And with the views, it's worth definitely taking. And we kind of wanted to experience just the train because we have experienced enough buses, so just to change it up a bit. Time to change it up, yeah. Yeah. I think it's a good choice so far, anyway. Yeah. Yeah. 낭만이 있는 기차 여행, 풍경을 보며 힐링도 하고. 오. 잠깐 누워 피로도 풀었습니다. 낯선 경험이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잖아요. 좋은 추억이 쌓입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문화 역사 도시 후에 베트남을 통일한 최초의 왕국 응웬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불교 신자일 정도로 베트남 불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역사적 기념물과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주에 많이 비유되죠. 도심에서 차로 20분 거리 후에의 색다른 풍경을 찾아갑니다. 맹그로브의 일종인 짜나무가 군락을 이룬 후에의 유일하게 남은 원시림 루짜 숲입니다. 루는 후에 방언으로 숲을 뜻하는데요. 와, 진짜 이 후에 근처에 이런 원시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벌써 뭐 몇백 년 된 나무가 쫙 깔려 있어 보이고 약간 어두워지는 게 벌써 이 베트남에서 좀 처음 느껴보는 그런 숲이라 뭐 좀 신기합니다 지금. 짜나무가 숲의 90%를 이루고 있어 루짜 숲이라고도 한답니다. 아열대나 열대 지역의 해변이나 하구 숲지에 형성되는 맹그로브 숲은 염분을 중화시키고 해안 지반을 지지해주는 건 물론 수질 또한 깨끗하게 유지시켜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됩니다. 이 루짜 숲은 1999년까지 벌목과 양식장으로 상당 부분 파괴됐다는데요. 숲의 중요성을 깨달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노력 끝에 지금의 모습이 보존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원시림 한가운데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맹그로브 숲에 누가 저기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자오자 오마! 자오자 오마! 자오의 덴탐 야오 모 디르 고마! 아방아 까만 오마! 이런 곳에 집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여자봐, 여자 엄마, 자 엄마를 안고 땅리 졸리가 됐나요? 루짜 숲에 사는 답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다 선물을 놓으세요. 놀라고는 마음이 딱 남아. 마음이 딱 남아? 이어 등 선물을 이어 니테 나와. 놀 딱 뭐라야. 누이 좀 어려요? 아, 꼬 누이야 동부지야? 누이야 동구 가. 오래전 이곳에 들어와 간소한 살림살이만 갖춰놓고 할머니와 단 두 분이 살고 계시는 사연이 궁금해졌습니다. 저기 허 들어가면 그거 동라. Ra đầu cái mực nước nó cùi bán bên nuôi trồng làm nghề mà ăn ở đây luôn rồi bộ quảng cái rù trà nữa luôn giữ cái rù trà trước cổ lang đấy cái thuộc với cổ bồ rồi. Lucha 숲이 할아버지 삶의 터전이 된 거죠. 멀리서 온 절 위에 맹그로브 숲을 직접 안내하겠다고 나서는데요. 최근에 사용을 안 한 데 같은데 이걸 타야 한답니다. 자 올래나? 할아버지가 낚시할 때 타신다는데 배가 한쪽으로 넘어갈 것만 같아 조마조마합니다. 또 다른 배랑은 다르게 지금 물이 엄청 고요한데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넘어갈 것 같아서 살짝 무섭습니다 지금. 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봐.
40년 가까운 할아버지의 베테랑 운전 솜씨에 금방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 엄마 자오 자오 신 호이라 환경 나이 기에 도저 누이 거이 자. 그 엄마 또 그랬는 거 아니 랑 등 성 여자. 룩 바오. 랑 저 더 성 여. 그냥 그 자. 자. 할아버지는 짜나무를 보고 날씨를 예측한다는데요. 꽃이 많이 피면 그 해에는 반드시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가니 울타리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너의 가이나이티에 거 리조라지? 맨 땅에 가서 돔가, 돔구원디. 갑자기 배를 크게 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마? 거 리조마 다인투에 뉴뉴뉴 나일라지? 소리 과제 긴바이린. 근데 고요하죠? 여기서 왜? 새가 소리를 못 들었는지 새가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새를 보고 할아버지가 코코넛 숲으로 돌진합니다. 와, 저 이렇게 배 타고 이런 곳에 처음 들어가봤습니다. 오, 많이 나온다 이 말아. 와, 고맙습니다.